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들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선별이 되고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급등, 급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가온미디어가 오늘 15%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XR, VR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좋은 테마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온미디어가 눈에 띄네요. 자, 다음 연우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도 함께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YMT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사 극동박 공급했다라는 좋은 소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7%대 하락세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몇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팀장님? 저는 이거 1초도 고민 안 했어요.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요? 네. 네. 일단 차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먼저 좀 관심을 가졌고요. 네. 일단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오늘 전후에서 한 이틀 동안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다시 또 테마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애플의 XR 헤드셋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시가 어떤 가시화가 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온미디어는 그동안 부각이 되지 않다고 오늘 갑자기 좀 부각이 그러게요. 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이 XR 기기에 닿던 수혜주를 계속해서 지금 채굴 하듯이 계속 뽑아내는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상하시겠지만은 이제 애플이 출고를 하고 소니도 마찬가지에 출고를 합니다. 이 올레도스 활용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XR 기기였던 출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XR 시장이 또 확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이 2025년이 되게 되면은 1억 1000만 대 그리고 좀 10년 뒤긴 하지만 2030년이 되게 되면은 10억 대가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12억 대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제부터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XR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K퓨처테크라는 회사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현재 XR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제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던 이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는 또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이 복합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위한 XR 디바이스를 또 개발해서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 XR이란지 AR 쪽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최근에 어쨌든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없다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오늘 이전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거래량이 거의 없고 주가는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 차트에 맞는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이런 종목처럼 간단하고 판단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게 되면은 카카오뱅크는 너무 좀 짧긴 한데 그럼에도 그거보다 그게 더 낫겠네요. 그 로보티즈. 그러니까 예전에 로봇 종목이 올 초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 요 종목이 요것도 잘 보시면은 상한가 이전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화면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었고 이게 결국에는 상승의 출발점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때 물론 아무 이유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온미디어인지 이때 당시 로보티즈처럼 어떤 이슈까지 같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클릭이 갑자기 잘 안 되네. 지금 얘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듯이 이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오늘 15% 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좀 끊겼나 봐요. 그래서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듯이 대량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어쨌든 이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일단 상승 출발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까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이 생겼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7,100원에서 7,400원 정도. 그래서 오늘 종가가 7,550원인데 가격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일 저녁에 아마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일날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첫 번째 급등락 종목 중에 이제 상승 출발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가온미디어 XR 관련 종목 함께 잘 체크해보시고 가격 눌렸을 때 접근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소카가 오늘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이 6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소카의 흐름입니다. 다음은 한세실업인데요. 1%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GKL도 역시 외국인들의 6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2%대 상승세 기록합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는 어떤 종목을 보세요? 이 종목 중에서는 GK예요. 네, 일단 카지노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시티라 그러죠? 정저우 씨가 이제 전면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중계였던 전면 봉쇄가 해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는 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시위를 현재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 쪽보다는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서 어떤 이런 시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제 여담이고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면 봉쇄가 계속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국 이슈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이 어떤 그 전면 봉쇄가 지금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쪽도 갈 수가 있고 동남아 쪽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열리게 되면서 이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GK뿐만 아니라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KL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가 좀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롯데 관광개발 호주인데, 그래서 오늘은 1+1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아. GKL이 성향이 맞으시면 GKL 좀 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선호주가 롯데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숙제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카지노 종목들이 정말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느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KL 같은 경우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고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 좀 돌파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서 가격을 지금 현재 17,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가를 만드는 지금 구간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500원에서 17,500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20,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 롯데 관광개발 그 제가 30초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제주도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가지고 제주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 기반의 카지노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도 투숙객이 그냥 증가가 아니고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 GKL을 선택을 했지만 1+1으로 롯데 관광개발도 같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탑픽으로 또 GKL뿐만 아니라 롯데건강개발도 흐름이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한번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바로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웹툰 관련주,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요. 자,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카지노뿐만 아니라 면세점주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2%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조선주들은 오늘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로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 세 번째는 이제 테마 중에서 이제 웹툰 관련주 네. 말씀드리고 싶고 키다리 스튜디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빈살만 이분이 또 이제 카카오엔터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웹툰 관련주 또 불을 질렀어요. 그쵸. 불을 질렀고 이제 카카오엔터가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금 쉽지 않았던 상장을 IPO를 또 내년에 준비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 상장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주력 사업으로 웹툰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시장이 미국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북미 쪽에 가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미 쪽 가서 웹툰 사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북미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카카오엔터가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가 또 IPO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아마 웹툰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마가 좀 순환매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같은 경우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레진 코믹스라든지 델리툰과 같은 자체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카카오엔터가 웹툰 시장의 어떤 판을 키우게 되면은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종목이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엔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시장 속에서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전체 매출의 88%가 어쨌든 웹툰 컨텐츠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대장치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원 플러스 원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DNC 미디어도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엔터가 이 DNC 미디어 지분에도 23%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탑픽은 키다리 스튜디오지만 여기에 원 플러스 원으로 DNC 미디어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 9,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새끼 콘텐츠 관련, 웹툰 관련 종목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DNC 미디어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잘 선별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위도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주시고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